눈치 시려오는 추운 겨울날 떠나는 350번째 미션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350번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리의 사진 한컷 대한민국. 이번 주 미션 장소는요 바로 전라북도 고창이고요. 이제 본격적인 이 겨울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겨울바다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고창에 있는 이 동호회수욕장에 한번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와, 먼저 한번 감상해 보시죠. 겨울바다 어떨까요? 아이고, 파도놀이. 바다는 사계절 모두 아름답지만 겨울엔 특히 쓸쓸하면서도 낭만적인 매력이 있지요. 와, 이 겨울바다는 진짜 너무너무 춥고요. 와, 이곳 고창에서 저희가 찾아야 할 미션 사진은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동굴 안에서 찍은 듯한 아름다운 실루엣 사진인데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지금 사진을 보면은 굴 안쪽에서 이제 바깥쪽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이런 굴이 고창에 있다면은 분명히 고창 분들이 아실 것 같거든요. 잘 모르겠네. 오, 이거 굴 본 적은 없는데. 우리 고창에 산 지 50년도 넘었는데. 근데도 모르. 몰라. 아이 몰라. 어딘지 아예. 어딘가 있겠죠. 아니 이거 완전 어딘가 있겠지. 정답이면 정답. 네? 고로박. 고로박? 네. 고로박이 뭐예요? 고로박. 이렇게 다 희졌지. 골이 있다고? 골이 있다고? 응. 골호박? 농사짓은 것이라. 아, 따라서 죽소 먹으라고. 이 피리 양반은 거식 이거 생생정 보여서 뭐 기름 찾으러 다니는 거. 아, 맞습니다. 네. 찾으러 다니는 양반 맞아요. 그러셔 춘게. 아, 많이 계셨구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라기야. 이라기야. 악수나 한 번은. 아이고, 네네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아이 저도 반갑습니다. 그 죽에 들어갈 경단 네, 만드시는구나. 네, 네. 오, 잘 만드네. 아이고, 우리 어린이 친구도. 처음 만들어보네요. 처음 만드는데 이렇게 잘 만들어요? 우리랑 찍어보. 맨 애기들만 찍고. 이거 드세요, 선생님. 두 개 피보드요. 와, 우리 우와. 기술이. 아, 한 번에 두 개. 두 개씩. 네, 두 개. 아니 우리 꼬마 친구. 아, 진짜 않습니다. 세 개가 되나요? 아, 다섯 개. 우와, 다섯 개. 다섯 개. 아, 더 따졌어. 여름 내 따지 않아 크기가 거대해진 늙은 호박은 영양분이 풍부해서 겨울철 보약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동산마을 주민들은 호박죽으로 겨울나기를 시작한답니다. 이거는 우리 옛날 방식, 어머니들 하는 방식으로 하니까. 옛날에 다 이렇게? 옛날에 걸려. 이렇게 했죠. 이렇게 바구리다 해서 걸려서. 요즘은 그냥 믹서기로 그래, 바라보죠. 끓이면 끓일수록 달콤하면서 고소해지는 호박죽. 여기에 경단까지 넣어주면 쫄깃쫄깃 씹는 재미도 더해집니다. 와,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야, 다 됐다. 와, 맛있겠다. 찬바람이 에워싸는 겨울, 따뜻한 방에 오순도순 모여서 먹는 푸짐한 호박죽 한 그릇. 보기만 해도 속이 뜨끈해지는데요. 미스터리, 맛이 어때? 우와, 너무 맛있는데요? 너무 달아요. 달고 맛있지? 이쪽이야. 야, 이거 사진? 아니, 진짜 이런 데가 고창에 있어요? 네. 보셨을까요? 네, 네, 산에 있어요. 여기가 지금 선운산 안에 있는 굴이에요? 네, 선운산 안에 있는 굴이에요. 고창 선운산에 사진 속 굴이 있다! 아, 이제 지금 선운산 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 지금 고창 여행이란 책자가 있어서 한번 봤는데 선운산이 엄청 넓어요. 아, 그래요? 와,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거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금방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다 대나무 맞는데. 우와, 이거 뭐예요? 우와. 아, 안녕하세요. 아, 이게 지금 뭐에 쓰는 대나무예요? 아, 이게요? 네. 이 대나무는 지금 죽염 만들 때 쓰는 대나무입니다. 죽염이요? 예. 네. 이제 이 대나무 안에 소금을 넣어가지고 9번을 구워야 이제 죽염이 되거든요. 어, 지금 만드나요? 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어, 봐도 그런 게 있나요? 아, 당연히 볼 수가 있죠. 감사합니다. 야, 고창에 또 대나무가 많군요.
죽염을 만드는 첫 번째 순서는 바로 대나무 자르기. 지금 대나무를 자를 때 이 마디 뒤쪽을 잘라갖고 보면 이렇게 하나의 틈이 되도록 이렇게 잘라주네요. 청정 지역에서 채취한 천일염을 대나무 통에 꾹꾹 눌러 담고 수레에 하나 둘씩 옮깁니다. 큰 수레가 꽉 찰 정도로 양이 어마어마하죠. 이걸 이제 안으로 넣는 거예요, 밀어서? 네, 안으로 들어가야 불을 뗄 수가 있죠. 한번 밀어보세요. 네. 자, 하나, 둘, 셋! 아, 무겁습니다. 오, 몇 개예요? 성인 다섯 명이 동원될 정도로 수레의 무게가 엄청나고. 와, 꽤 무거운데요? 아, 이게 좀 굉장한 무게가 있죠. 오. 여기에 수나무 장작으로 가만히 이제 불을 지필 거니까 지피는 상태를 한번 또 지켜보시면. 소나무를 넣어서요? 소나무 장작으로, 예. 화력 좋기로 유명한 소나무 장작에 송진을 뿌려주면 파이어 업! 불길이 더욱 거세집니다. 엄청난 화력에 가마의 내부 온도는 850도 이상. 뜨거운 열기 속에서 16시간 동안 구워주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대나무는 타버리고 새하얀 소금 기둥만 남습니다. 대나무의 좋은 성분이 여기에 다 스며들었다고 하네요. 와, 너무 신기해요. 대나무는요, 다 그냥 타버리고. 우와, 이 소금 기둥이에요? 소금 기둥만 남았어요. 우와, 진짜 신기하다. 와. 이렇게 이제 9번을 이제 구워내면 되는 거예요? 또 구워요? 아, 그게 아닙니다. 이 과정을 8번 반복해서 구워주고 마지막 9번째는 용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용융이요? 용융. 쓴물이 녹아 흐르는 것처럼 녹여내리는 공정. 그게 9번째 공정이에요. 대단합니다. 대체 이게 용암인지 소금인지 도무지 믿기지가 않는데요. 대나무 통 속에서 8번 구운 소금을 1500도 이상 극한의 고온에서 녹이면 이게 소금이에요? 액체 상태로 흘러내립니다. 엄청 짜고 뜨겁겠죠? 예? 처음 봐요. 액체 상태의 소금이 식으면서 단단한 덩어리가 되는데요. 짠 기운 남아 있어요. 조금의 9번을 가마 속으로 들어갔다 나와야 비로소 죽염이 완성됩니다. 이야, 진짜 아, 이렇게 결정 드셔보실래요? 덩어리 결정 이대로요, 그냥? 아, 그냥 드시면 됩니다. 안 짠맛과 맛도 감지가 되고 여러 가지 오묘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몸에 좋을 것 같아요. 전부 녹여 드시면 침으로 서서히 맛을 흥미하면서 드셔도 돼요. 이거 그 맛인데? 무슨 맛? 그 삶은 계란! 그 맛이에요! 대나무 속에 있는 천연 유황이 많이 듬뿍 담겨있는 그런 죽염이기 때문에. 아, 유황이 이런 그렇습니다. 맛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런 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죽염을 더 맛있게 먹는 법! 여기에 타 마시면 됩니다! 바로 커피! 예? 커피요? 커피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마셔도 돼요? 그럼요. 한번 맛을 보세요. 커피의 죽염을? 인가민가 하는 표정으로 죽염 커피를 맛보는 두 사람. 달걀맛 커피인가요? 어때, 어때? 오! 하나도 안 짜네요, 이게? 오히려 이 그 커피의 그 맛을 더 이렇게 증폭시켜준다 그럴까? 야. 오, 맛있는데요, 이거 진짜? 음식에 소금 조금 넣어야 맛이 증폭되는데. 근데 그 선운사네요. 굴이 하나 있다던데 그게 어디에 있는지 혹시? 네, 그 선운사라는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절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도서람이라는 곳. 그 도서람에서 좀 옆으로 돌아가시면 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곳이요. 이제 여기가 도서람이고요. 보면은 이쪽에 아 굴이 있네요. 용문굴이라고. 아,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500m만 가면 돼요. 하지만 영하의 날씨 산 오르기는 만만치 않고. 새해에는 운동 좀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힘든데요. 야, 진짜 이게 날이 추우니까 더 몸이 힘드네요. 이게 와, 아, 길도 험한데 여기. 그래도 사진 속 굴을 찾아 힘차게 발을 내딛습니다. 앞이 잘 안 보이는데. 아, 저기다! 저기네요! 굴이 보인다! 어, 드디어! 오! 선운산 중턱에서 발견한 굴 하나! 선운산의 대표 사찰인 선운산을 세울 당시 연못에 살던 용이 도망치다가 바위에 부딪히면서 이 굴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데요. 그래서 용문굴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 지금 커다란 지금 바위 밑으로 이렇게 지금 굴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 카메라에도 지금 담기지가 않아요. 너무 웅장해서.
근데 지금 저희가 찾고 있는 이 동굴의 크기가요. 어? 그러네요. 약간 지금 여기보다는 좀 작아 보이긴 좀 하거든요. 다른데요? 한 이 정도 다르죠?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여긴가요? 제가 한번 서볼까요? 아닌 것 같아요. 서보. 약간 발레 하듯이 부탁해요. 아, 깜짝. 아, 많이 다른데? 뭐가 많이 다르지? 어떤 게 다르지? 그런지. 아, 너무 다르긴 하네요. 완전 다른데요? 모양이 약간 여기는 동그랗게 이렇게 계란 모양처럼 생겼는데 여기는 좀 달라요. 이 전체 모양도 그렇고. 아, 이게 달라. 빨리 달라요. 그만 그만. 이게 지금 지도를 보면은요, 고창에 선운산 말고도 지금 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와, 여기 장독대들이 엄청 많네요. 아, 안녕하세요. 여기 있는 게 이게 지금 다 장이에요. 식초. 식초예요, 식초. 네? 여기 간판 있잖아요. 식초 마을. 고창 1호 식초 마을. 말 그대로 식초 담는 마을이죠. 꽃보리 식초도 있고요. 현미 식초도 있고. 특히 복분자 식초. 복분자로요? 네. 한번 보실래요? 와, 이게요? 와, 네네네. 그 식초 향이 난다. 복분자는 여름이 제철이지만 식초로 담그면 사계절 내내 복분자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빛깔은 예쁜데요. 향은 어떨까요? 향이 진짜 복분자 그 술 향인데 시큼한 향이 있어요. 와, 이거 그럼 맛을 봐도 예. 괜찮아요? 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시죠. 셋, 둘, 하나! 식초인데. 아, 복분자 줄을 생각하면 안 됐죠. 다이어트에도 좋은 거 알죠? 식초 먹으면 유연해진다고. 지방을 세다. 해주니까. 세다. 네. 야, 근데 맛이요. 괜찮은데요? 먹을만하죠? 우와, 약간 희석해 먹기는 해야 되겠는데 오, 맛이 괜찮아요. 오, 맛있습니다. 오, 맛있어요. 복분자로 해서 그런지 맛있네요. 아, 다이어트에 좋아요. 아니, 이건 또 좋아요. 뭐예요, 이게? 고창은 장어가 유명하잖아요. 아, 장어, 그러니까 그렇죠. 식초, 복분자 식초에다 소스에다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장어 제대로 구워서요? 고양식이네요. 네. 와, 이게 장어 맛일까요? 이게 지금 장어예요, 그러면? 고창하면 풍천장어도 빼놓을 수 없지요. 어둥둥 살얼음 풍천장어와 달콤새콤한 복분자 식초와의 만남. 고창 특산물과 특산물의 특급 콜라보레이션. 에헤이. 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니, 저희가 장어 맛은 그래도 많이 아는데 이 복분자 식초에다가 찍어 먹으면 무슨 맛일지 궁금해요. 네, 이제 복분자 식초로 농축한 네. 복분자 발사믹이에요. 아, 발사믹이요? 네. 오랜 기간 농축을 시키면은 이제 수분은 날아가고 그 함축된 농도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좀 더 진한 식초다 뭐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예. 이건 뭐예요? 이거는 고창에서 개발한 고체 식초예요. 이야. 치즈처럼 갈아서 뿌려 먹는 고체 식초 그리고 동글동글한 구슬 식초까지 복분자 식초가 다양하게 쓰이도록 개발했다고 합니다. 와, 이거는 그냥 캐비어 같은 아는 필요 없습니다. 드셔보셔요. 와. 자. 자, 미스터리 신났습니다. 이거 너무 고구마. 좋아, 좋아, 뜨거워, 그죠? 아니, 식초 하면은 냉면에 이렇게 좀 뿌려먹는 그런 식초만 있는 줄 알았는데 와, 이런 다양한 이렇게 식초가 있는지 몰랐어요. 저희가요 지금 이런 장소를 지금 찾고 있었거든요, 고창에서. 그 선운사 저거 올라가는 거 아니야? 거기 뭘? 어디요? 선운사. 갔다 왔는데요? 어떡하세요? 아, 혹시 그러면은 선운사 위에 있는 굴을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어머. 여기 이 장소는 아마 선운사 아래쪽에 큰 소나무가 있는데 거기 밑에 동굴을 안 가보신 것 같아요. 야, 여기 지금 이름이 딱 써 있거든요. 보면은 고창 선운사의 도솔암 장사송이래요. 보면은 옛날 여기 지명이 장사현이어갖고 거기에서부터 유래해서 붙은 이름이고요. 그리고 진흥굴 앞에 있다 그래갖고 진흥송이라고도 불린대요. 그러면 지금 여기 앞에 굴이 있다는 건데 저거다! 저거네요! 와, 오, 모양이 동그래요. 앞벽에 뚫려있는 작은 굴 하나. 신라 진흥왕이 왕위를 물려주고 선운산에 와서 이 굴에 머물면서 수도를 했다는 와.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진흥왕의 이름을 따서 진흥굴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진짜 터널같이 생겼어요. 보면은 바깥의 모습이 이제 야, 똑같네.
똑같아요, 똑같아. 예. 딱 여긴데요? 보이죠? 크다, 근데. 그러니까요. 이 지금 사진 속의 굴은요, 이 진흥굴이 정확하게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이 가운데 모델이 있잖아요. 포즈 어떡하죠? 제가 이제 가운데 예? 들어가는 순간 이제 사진을 찍으면 미션은 끝날 것 같습니다. 안 끝날 것 같은데요, 미션? 도전! 지금 미스터리랑 조연출 모두가 지금 이제 미션 성공이 코앞입니다. 아, 미스터리 아, 얼른 달려가. 아 오늘은 미스터리가 안 오셨네요. 하나, 둘, 셋. 지금이야 미스터리. 선운산 진흥굴에서 똑같은 실루엣을 담아내면서 완벽하게 아, 미션 성공. 야, 똑같은 실루엣. 오케이 미스터리의 사진 한 컷 대한민국 이번 미션도 성공. 미소. 대한민국의 숨은 비경을 찾아 떠나는 미스터리의 미션 여행은 계속됩니다.